자, 오늘 이 시간은 라이브 게이머 포터블 2 플러스라는 캡처보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쉽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마지막에 에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현재 PC 모드 4K 화면으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중고나라 가시면 조금 더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미디어 치시면 에버코리아 이쪽에 들어가서 제품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뭐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게임 컨트롤러,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헤드셋 단자에 연결하는 데인데, 헤드셋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용에서 나오는 번들 이어폰 쓰시면 되고요. 이쪽은 마이크 볼륨, 그리고 총 3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패스스루를 위해서 이제 HDMI 두 개가 있고, USB, 마이크로 SD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컨트롤러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헤드셋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쪽으로 쏴주고요. 이쪽은 모니터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레코딩을 하는 거겠죠. 이쪽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보시면 마이크로 SD인데 클래스 10 이상, 그리고 PET30이나 EXPET으로 포맷을 해주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PC 프리모드 같은 경우에 USB나 아니면은 이런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 PC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레코딩 하고 있는 게 PC 모드고요. PC 모드 같은 경우는 USB만 꼽아도 됩니다. 뒤에 HDMI 없이도 바로 캡처가 됩니다. PC 프리모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없이 들고 다니면서 화면에 있는 거를 캡처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SD로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 없이 들고 다니면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매우 좋은데 단점은 4K로 녹화가 안 되고요. FHD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스토리지 모드는 마이크로 SD를 외장 하드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은 부분인데, 패스스루라고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4K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캡처 보드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모니터로 보여질 때 이 화면은 4K입니다. 화질이. 근데 레코딩은 HD예요. 예,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보다 더 윗기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4K로도 다 되는 거니까 콘솔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 4K 화면을 레코딩하고 싶으시면 그 윗단계 기종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특이점은 이렇게 14일 동안 체험판 버전이 있는데 크로마키 없이도 그 주위 배경을 제거해 주는 게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동작 확인, 중간에 에러 날 때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프리 모드 말고는 에러가 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고장이 났다거나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LED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사진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는데 뭐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볼 텐데, 이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압축 파일로 해서 밑에 내용란에 해서 공유를 드릴 텐데, 에버미디어에서 받으셔도 돼요.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게 가장 좋겠죠. 총 파일이 뭐 매니저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프로그램을 RE 센트럴 이걸 설치를 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보이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USB를 연결하시면 이게 보여요. 캡처 장치가 보입니다.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에서 녹화 저장되는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 이렇게 레코딩이나 마이크 입력, 스냅샷. 스냅샷은 그냥 사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자기가 단축키처럼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설정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계정 뭐 하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프로필 관리 가면 프로필 레코딩 품질, 스트리밍 품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쓰고 있진 않아요. 뭐 소개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 확인 할 때 뭐 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깐 다음에는 뭐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캡처를 가서 가장 중요한 HDC 감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HDCP 감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소스가 iOS, 그러니까 맥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오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윈도우 있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핫 버튼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 한번 더 누르면 녹화 시작, 한번 누르면 중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종료됩니다. 가운데 이쪽 보시면 이쪽 딸깍 하고 눌립니다. PC 프리 모드 같은 경우는 색상으로 보시면 표준 확대가 있고 밝기 조절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요. HDCP를 누르면 다시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일 크기 최적 양호 정상이 있죠. 영상 품질 같은 경우는 이쪽 보시면 이제 최적으로 해서 하시면 좋은데 6.8분당 1기가예요. 거의 한 6분 조금 넘으면 1기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낮게 하시려면 이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캡처 모드로 들어가 보면 싱글 있고 멀티가 있어요. 싱글은 싱글은 FHD밖에 지원 안 되고요. 멀티는 4K 화면으로 녹화가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요. 싱글 모드에서 이쪽을 추가를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서 최적 양호 정상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고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를 추가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프리셋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이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쪽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아니면 인터넷 스트리밍용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쓰면 되고 이쪽 코덱은 제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라서 엔비디아고 형식은 H.264부터 265까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 같은 경우는 하이일수록 좋은 거고요. 베이스라인은 조금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리프레시 해상도는 역시 FHD 지원되고요.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총 60프레임까지 지원됩니다. 코덱 프로파일은 고품질일수록 코덱이 더 좋겠죠. 오디오 비트율 같은 경우는 192로 해주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상 그 움직일 때 툭툭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게 해줄수록 좋긴 합니다. 그럼 동영상 비트율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한 100 정도 하면 되는데 50만 해도 충분히 볼만해요. 네, 50 정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은 이쪽에 눌렀을 때 좀 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게 추가가 되겠죠. 이제 멀티를 볼게요. 멀티는 이제 4K 화면 레코딩이 됩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눌러서 데스크탑 캡처. 데스크탑은 여기 데스크탑 제 모니터 화면인 거고요. 라이브
라이브 게임 포터블 2 플러스를 하나 추가했는데 이거는 제가 액션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캠코더나 다른 영상 기기를 연결했을 때 이쪽에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데스크탑 캡처 하나만 하시면 되고 본인을 찍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서 캠이 있다거나 하시면 이쪽에 그 본인의 그 캠코더 그 캠코더가 여기 뜰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캡처를 하면 디바이스, 스크린 캡처,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웹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홈페이지 이쪽 가셔서 이렇게 사용 가능하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 되고요. 웹 같은 경우는 웹캠 용도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디바이스 조금 전에 그리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으로 드루이드캠이 선택이 되는데 화질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웹캠 형식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드루이드캠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레코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쪽을 보시면 코덱 형식 똑같고 해상도가 이제 4K로 나오죠. UHD. 그리고 프레임도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4K로 하려면 대신에 CPU가 좀 많이 올라가요. 레코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4K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FHD로 레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라이브 편집을 H264 코덱으로 인코딩 이것도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직 씬 있고 이쪽에서 뭐 여러 가지 6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조금 전에 보셨던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멀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PC 프리 모드에서 에러 나는 경우 웬만해서는 에러 날 일이 없는데 저처럼 맥이랑 PC 보통 윈도우 기반이랑 iOS랑 윈도우 기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서 PC 프리 모드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는 아마 에러가 거의 안 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툴즈라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냥 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맥에 나오는 화면을 분배를 해줘야 돼요. 안에 뭐 녹음 부스나 아니면 다른 데도 분배를 해줘야 돼서 덱링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맥에서 모니터로 연결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캡처보드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덱링크를 통해서 캡처보드로 가서 캡처보드에서 모니터로 연결해서 레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USB는 캡처보드에 있는 USB는 이렇게 맥으로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캡처보드에 있는 USB를 노트북 PC로 해서 레코딩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레코딩이 ON으로 해도 안 되고 OFF로 해도 레코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PC로 연결만 들어가도 이게 ON OFF랑 상관없이 그냥 레코딩이 안 됩니다. PC 모드도 그렇고 PC 프리 모드도 그렇고 이 두 개가 꼬이나 봐요. 그래서 양쪽이 레코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USB 출력을 아예 다른 전원으로 전원 단자 있죠. AC로 연결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맥으로 연결을 해주셔야지 캡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나서 레코딩이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맥이랑 PC 왔다 갔다 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러 났을 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코딩을 하면 이렇게 점등 된다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인 거고 파란색으로 깜빡깜빡하고 멈춰 있으면 이 증상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증상을 의심해 보시고
HDCP 이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